나 생각났을 때 해야 돼. 이빨이 지금 괜찮아졌는데, 혹시 이빨 아팠다 괜찮은 사람 있어요, 지금? 아까 이빨이 내가 시큰시큰 해가지고, 이제, 저기, 지식의 은사 풀어놨는데, 지금 괜찮은데? 누가 괜찮아졌지? 누가 괜찮아? 잠깐요, 죄송해요. 누가 괜찮아져? 확인 좀 해야 돼, 내가. 누가 괜찮아진 사람 있어요, 여기? 저희 동생입니다. 지금 동생이 좋아졌어요? 좋아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까 잇몸이 아파가지고 이빨 다 빼야 된다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동생이 이 방문을 열면서 계속 잇몸에다 비치다 비치다 빛을 쏘기 시작했어요. 두 번. 두번 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잇몸 여기 치유된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 좀 할렐루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여기 혹시 상관생 중에서 없어요? 햅시바 자매님도 지금 좋아졌고.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아까 뒷목 막 여기 지식의 은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좋아진 사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이렇게 마취 맞은 것처럼 잇몸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잇몸에 괜찮아? 피가 났었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네네, 통증 없어요. 이가,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가 안 좋다는 감정이 있었거든. 하여튼, 저기 봐, 이따가 좀, 저기 창간생 중에서, 전숙희 자매님 뭐. 저희 그, 딸도 지금 이가 안 아프대요. 네? 뭐라고? 저희 딸도 지금 이가 안 아프대요. 아팠었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 아픈 네. 사람이 많았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두세 사람은 지금 안 좋아. 근데 하나님 지금 풀어. 이빨 지금 하나님 고치고 있으니까 이거 지식연사 풀어.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구 얘기 듣다가 그냥 풀었잖아요. 벌써 세 분이나 나왔어, 지금. 그냥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한명더 있어. 지금 한명더 있어. 세 분만 아니야. 나 세 저희 분이야, 세 분. 네? 둘째 딸도 이안 아프대요. 벌써 네 명이잖아. 야, 벌써 나오잖아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오케이. 자, 죄송해요. 하세요. 김연아 자매님.